우리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요, 또 아리랑 밀양아리랑 우리 탈춤 올림을 가지고 많이 복습을 했어요.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세타령, 우리 세타령을 가지고 우리 또 설명을 듣고요, 연습을 하고요, 우리 음악에 넣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세타령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갔거든요. 기억이 또 조금 나시는 분은 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예전 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천천히 해서 완벽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요거 전체 세타령만 전체적으로 해서 또 시간을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타령에는요 제가 이게 수건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수건을 다 있을 거예요. 손수건, 우리 어머님들 손수건도 괜찮고요. 지금 가져오세요. 손수건도 괜찮으시고 또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하시는 스카프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손수건도 있으시죠? 자, 우리가 이거 수건을 들고 하면서 이게 그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운동이 또 그만큼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타령은 참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다 완성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자, 스카프나 요거 스카프죠? 스카프나 손수건이 있으면 우리 손가락 중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해서 요렇게 끼우셔도 되고요. 끼우시면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절대 안 떨어져요. 이렇게 휘저어도 안 떨어지고요. 자, 요게 힘드신 분은 우리 또 어머님들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매시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딱 매버리면 더 안전하겠죠. 떨어질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요. 더또 이렇게 춤추시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사실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스카프, 수건, 네,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왼쪽 어깨에 한번 매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뒤로 설게요. 다시. 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왼쪽 어깨에요. 매지죠? 자, 한번 더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나 스카프를 왼쪽 손에. 그렇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우리 세타령도 노래에 보면 전주가 있어요. 자, 전주를 해보는데요. 세타령은 다른 춤은 거의 가 우리가 앞으로 보고 추었어요. 근데 세타령은 약간 전주를 뒤쪽으로 해서 보고 춤을 춘 다음에 앞쪽으로 해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어깨 맨 상태에서 살짝 돌아볼까요? 자, 뒤로 돌아보는데요. 요렇게 도시면, 다시 요렇게 뒤를 돌아서 한번 내려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얹어버리면 돼요. 되시겠죠? 자, 요거 지금 전주부터 할게요. 전주부터 하는데요. 자, 요렇게 맨 상태에서요. 이 손은 뭐 위에 티를 입으셨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부터 하나, 기울이세요. 요거 스카프 매신 다음에 둘, 그대로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번? 여덟 번 갈게요. 자, 요렇게 전주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앞으로 내면서 숙여요.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자, 요거를 숫자로 하면요. 하나, 앞으로 기울고, 둘, 셋, 넷, 요렇게. 자, 여기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음악이 나오면요. 셋,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오른발을 내면서 하나, 뒤로, 둘,
셋,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순서 나가볼게요. 자, 무슨 발이 앞에 있습니까? 오른발이 앞에 있어요. 자, 오른발을 뒤로 한번 당깁니다. 하나, 둘, 셋, 셋까지만 옵니다. 다시 숙이고, 둘, 셋, 넷 하고 나서 오른발부터 하나, 아, 둘, 셋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으로 돌 거거든요. 자, 왼발이 앞에 있습니다. 자, 오른팔하고 오른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왼발을 가져와서 넷. 이렇게 돌아볼게요.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 둘, 셋, 넷. 왔으면 당길게요. 하나, 둘, 셋. 해서 네 번째, 넷. 이렇게 돌아줍니다. 자, 요거를 다시요. 하고 나서 하나, 둘, 세 번 했죠? 자, 이 왼다리를 가져와서 앞쪽으로 도시는데요. 오른팔, 오른다리는 그대로 두고 오른팔, 오른다리 있는 쪽으로 왼다리를 갖고 와서 이쪽으로 천천히 틀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자, 다시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하셨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오른발 땡기고, 왼발 땡기고, 그 다음에 오른발 땡긴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오른팔, 오른다리 있는 쪽으로 왼다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딴딴, 딴딴, 따라라라란, 딴딴. 따라라 따라라 쿵따리 쿵따 하면 여덟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하면 노래가 이제 새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 여기까지. 자, 요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빰빰 빰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새가 날아든다 여기까지 이제 순서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돌았어요. 딱 이렇게 왼다리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네 박자 더 나갈게요. 왼가짭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숙이고 젖히고 숙이고 젖히고 새가 날아든다 오른발부터 왼가 둘 셋 넷 엣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 들어갈게요. 자, 펴고 여기서 왔어요. 펴고 앉아 이렇게. 자, 펴고 앉을 때 왼손이 먼저 앞에 와요. 그 다음에 뿌리고 오른손. 자, 펴고 앉고 펴고 오고 또 펴고 앉고 펴고 오고 딴딴딴 그렇죠. 자, 요거를 몇 번 할까요? 잘 들으세요. 8번입니다. 8번. 다시 쭉 펴요. 천천히 갈게요. 감았을 때 왼손이 먼저 앞에 오고 오른손은 뒤로 허리로 감으세요. 그 다음에 펴고 하고 또 아이 긁다 4번 으흠, 5 따단 6 뿌리고 7 뿌리고 8 그렇죠. 8번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뿌리고 뿌리고 따 3번 4번 5 6 7 8 그렇죠. 자, 8번을 한 다음에요. 자, 뿌리고 8번 했어요. 자, 이번에는 위로 들어갈게요. 자, 팔을 위로 해서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따라하세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번? 여덟 번.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옆으로 여덟 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따라하세요. 갔어요. 쭉 뿌려봐요. 되든 안 되든. 뿌리시면 되실 거예요. 넷, 위로. 자, 또 뿌린다. 다섯, 여섯, 뿌리고, 여덟.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위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위로 많이 뿌려지던 적게 뿌려지던, 뿌리시면 돼요. 갑니다. 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여덟 번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도는데요. 네 박자 만에 돌아올게요. 자, 일곱, 여덟 한 다음에 하나, 요렇게 해줘요. 귀에 손.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네 번 만에 착 돌아오면 돼요. 다시 하나, 두,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시 하나, 두, 둘, 셋, 여기까지. 그렇죠. 다시 우리 여기 뒤에서 왔어요. 자,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왔어요. 자, 이제 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옆으로 몇 번? 여덟 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 위로 올라가요. 위로, 둘, 크게 뿌려주세요. 팔 운동이 많이 되겠죠? 어깨랑 팔이랑 덜중기랑, 덩치 이렇게 다 돼요. 운동이 되겠죠? 운동이 좀 되게끔, 스트레칭이 되게끔 뿌려주시면 돼요. 자, 한 여덟 번 뿌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박자 만에 돌아옵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하나, 뿌리면서, 둘, 셋, 네. 그렇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요게 세타령이 2절까지 있는데요. 1절만 하고 일단 1절 음악에 넣어서 감을 익혀야 되니까 좀 연습을 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2절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 이산 가야 돼. 이산으로 가면. 자, 이산으로 갈 때요. 보세요. 오른 다리, 오른 팔을 이산. 액센트를 주셔야 돼. 여기서 크게 뿌려야 되지. 이산 이러면 안 보이겠죠? 중요한 거 이산 액센트 주면서 크게 뿌리면서요. 멋있죠? 자, 시선이 쭉 고개를 뒤로 젖혀서 손바닥 이쪽으로 보시면 멋있어요. 살짝이지만 액센트를 줘서 이산 이게 포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게 이산 이게 나와주면 좋아요. 한 번 더 이산 다시 이산으로 가며 살짝 가요. 다시 갑니다. 자, 이산으로 가면 같이 이렇게. 발자죽은 뭐 몇 박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요. 뭐 한두 발자 가도 되고 음악에 그냥 맞추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몇 발자국 하세요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노래대로 이산으로 가면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이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 할 때도 액센트 허리멍텅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가 미워요. 딴딴 빰빰. 액센트 주세요. 다시 갑니다. 이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그렇죠. 자, 쑥국 쑥국 할 때요 다리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쑥국 쑥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오른발 가서 왼발 붙이고 딴딴. 다시 딴딴 딴딴. 한 번 더 딴딴 딴딴. 이렇게. 자, 다시 이산으로 가며 쑥꾹 팔도 액센트. 자, 쑥꾹 쑥꾹. 다시 쑥꾹 쑥꾹. 그 다음에
저산으로 가볼게요. 저산 갈 때는 이거를 얼른 내려서 손놀이 하시고 저산으로 가며 마찬가지 쑥쑥꾹쑥꾹 다시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산 갑니다. 아이 을산으로 가며 쑥꾹쑥꾹 저산으로 가며 쑥쑥꾹쑥꾹 그렇죠. 자 여기서 저산 가볼게요. 저산 갈 때 마찬가지 우리가 확 이산 갈 때 펴준 것처럼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수건은 없지만 딱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다시 저산 다시 갑니다. 이산 그렇죠. 액센트 포즈. 자 이산 한번 가볼게요. 이산으로 가면 쑥쑥꾹 저산으로 가면 쑥쑥꾹쑥꾹 그 다음에 노래가 어희거든요. 자 일단 다리부터 하나 네 박자만에 오른쪽으로 일단 돌아올게요. 하나 두 바꾸고 올 셋 엔데 엣 그렇죠. 자 처음에 오른발을 한번 돌아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왼발 알 오른발 들고 하면서 네 박자만에 원을 한 바퀴 그리면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른쪽을 5대 8 박자 아니고요. 네 박자만에 원을 그리고 오는데 다리는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포인 안 하시고요. 뒤꿈치를 앞꿈치를 살짝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이렇게. 자, 다시. 자, 오른쪽 갈 때는 내 다리가 먼저 오른쪽 다리를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마찬가지로 왼쪽 갈 때도 왼발을 빨리 놓고 오른발부터 들어요. 두, 올, 셋, 엔, 넷, 엣. 마지막. 다시.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놓고, 오, 두, 올, 셋, 엔, 넷, 엣. 요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간만 익힌다는 걸로 다리를 뭐 이렇게 바꿔들었으면 살짝 또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정확한 거 한 번만 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자, 일단 오른발 들어보세요. 한 번. 자, 놓고 왼발 두 번. 또 놓고 오른발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만에 돌아왔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 이 왼발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면 이 발을 놔야 되겠죠? 놓고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하고 마지막에는 왼발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손놀이 하시고요. 하나 다리부터 둘, 셋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넷,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천천히 다 같이 해요. 자 먼저 오른발을 드세요. 하나 내리고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들고 오호 마지막에 왼발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왼쪽 갑니다. 왼발 놓고 오른발 하나 그렇죠 둘 셋 네 이렇게 자 다리가 이렇게 되는 동안요 팔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 오른 다리가 들어가면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오른 다리가 되면 무조건 왼팔 하나 그냥 놓고 바꿔줘. 팔을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 요거를 힘드시면요 그냥 하나 뛰지 말고 둘 올 요 팔선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되는 분은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띄워주시면 좋아요. 자,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그냥 뽐새만. 그 대신에 다리를 들어주시되 포즈는 나와야 되겠죠? 다시 갑니다.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하나, 두, 올, 셋, 엔, 넷, 엣. 좋죠? 자,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기분을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더 춤이 예쁘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거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아, 위로 하늘을 날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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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저, 두, 올, 세, 엔, 네, 에. 그렇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자, 이제 1절 마지막 한 동작이 남았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왔어요. 다시 한번. 하나, 아, 두, 올, 세, 에, 왔다. 아, 하나, 아, 두, 올, 세, 엣, 넷. 왼발이 왔어요. 이거를 빨리 내리고, 오른 다리로, 오른 팔로, 살짝만 뒤집어요. 요렇게. 그렇죠. 요거를, 어렵지 않아요. 살짝, 뒤집어. 다시. 뒤집었다. 그냥 다리 들지 않고 해볼게요. 뒤집어요. 뒤집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거,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돌면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깨보다 이 손끝이 살짝만 내려오시면 돼요. 이 어깨보다. 어깨보다 높아버리면 이게 불안해. 잘 안 돌아가. 또, 이렇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살짝, 충분히 설명 들으셨죠? 이 정도, 해서 도는데요. 이거를 돌 때만 이 팔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대로 요게 어깨선 너머로 시선을 이렇게 해서 턱을 들어서 이렇게 돌아주세요. 천천히 돌면 돼요. 요 정도는 도시겠죠? 어지럽지 않겠죠? 그죠? 다시 했어요. 돌아봐요. 돌고 원래는 요 팔은 감춰버리고 반대 들어가야 되니까 반대는 수건 없는 채로 해서 살짝 돌아오고 여기까지 하면 일절이 맞춰집니다. 자, 우리 어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정신이 없으시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처음에 어떻게 했더라? 이거 수건은 날려야 되고, 막 뒤로 봤다가 앞으로 봐야 되고, 뛰어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일단 저하고 한번 그냥 음악 없이 설명 한번 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고, 우리 음악에 넣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요렇게 해요. 해서 우리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서 처음에 제가 전주가 나온다 그랬죠. 그때 고개를 8번 하시면 돼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숙이고 좌측 같이 하셔야 돼요. 숙이고, 그렇죠. 젖힌 다음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했다. 오른손 오른 다리 쪽으로 왼 다리를 가져와서 돌았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돌았으면 앞쪽으로도 네 번 나갈게요. 무슨 발부터?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왔다. 자, 그대면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옆으로 펴야죠. 그죠? 옆으로 펴면서 앉을게요. 펴고 뿌리고. 요거 몇 번 갔어요? 8번 갔어요. 3번, 4번, 5, 6, 딱 7, 8번 갔고요. 그 다음 위로 뿌리기. 몇 번? 마찬가지로 많이 뿌려주세요. 셋, 운동이 많이 되게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요. 중요한 거는 네 박자 만에 하나, 이산하기 전에 둘, 셋, 넷,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으로 가며 쑥쑥 쑥쑥 저산으로 가도 쑥쑥쑥 어히 하나, 위로 하늘을 날아요. 쿵따쿵따쿵따따 네 번 날았다. 그 다음에 살짝 뒤집어서 돌아주고 왼발을 뒤집어서 돌아줘요. 자, 이렇게 하면 1절 음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전주는 나중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2절 들어가기 전에 감을 익히기 위해서 자꾸 음악을 틀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느낌이 있어요. 감이 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음악에 넣어서 1절까지만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어깨 메시고요. 뒤로 돕니다. 준비해갖고 계세요. 음악 나오면 바로 들어갈게요.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숙이고, 좋지. 숙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돌고, 하나, 둘, 셋, 뿌리고, 여덟 번 뿌려요. 많이 뿌려주세요. 위로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네 번째 돌아줘야 하셨어요. 자 어때요? 또 음악에 넣으니까 아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좀 느낌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서툴지만요 이게 오늘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너무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만큼만 하시고요 되는 만큼만 오늘 배우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넣으니까 좀 쉽게 와닿죠? 자, 음악에 넣어서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메시고요. 뒤로 돕니다.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숙이고. 갑니다. 아이. 여덟 번 갈게요. 세 번, 네 번, 뿌려. 위로. 두 번. 다섯. 여기까지 일단 네 아우 네 더 또 감이 왔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계속 진도 나가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음악에 맞춰서 한 번만 더 해보고요. 2절 좀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메시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처음 준비합니다. 둘 그렇죠. 숙이고 쿵딱 갑니다. 하이. 새가 날아든다. 내가 찻새가 날아든다. 뿌리고 여덟 번 가요. 두 번 하. 만수점의 풍새
여섯. 이제 좀 하실 거예요. 예,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1절은 이렇게 하고요. 자, 2절 순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음악도 넣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또 전주가 있어요. 자, 전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마지막 하고, 오호. 돌았어요. 자, 전주. 자, 여기서 숙여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숙였다가 이 팔이 어떻게 되냐요? 여기서 쑥 오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숙였으면 모양을 내면서 여기서 겨드랑이 있는 데를 그쳐서 위로 V 잘 하시죠? V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좁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거 뭐지? 너무 불안해요. 간격을 V 간격을 조금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도 V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밉죠? 이게 V 아니죠? 손이 꺾여버렸어요. 선이 꺾였어요. 자, 어떻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죠.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V선이 예쁘겠죠? 제가 설명 들어갔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서 일단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다시 V를 만들 때, 숙여서 끌어서 V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정확하게 V 만들었다. 해가지고 앞으로 살짝 가. 조금만 나가요. V를 만들어갖고 살짝 오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V를 내리면서 얼른 뒤로 와서 또 V를 한번 들어. 이렇게 해서 또 갈 거예요. 가서 내려서 처음부터 이렇게 포즈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2절을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1절에서 왔다 하고 오호 해서 V 만들어요. 전주 가야죠. V 얼른 V 만들었다. 자, 앞으로 조금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V 만들었으니까 내려야 되겠죠. 자, 내려오면서 뒤로 돌면서 바로 V 빨리 V 만들어. 그 다음에 갔다 갔으면 바로 내려서 포즈. 왜일까요? 포즈를 해야 또 2절 음악이 나와요. 궁따리 궁따라 궁따리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2절 준비를 위해서 V를 빨랑빨랑 만들어서 빨랑빨랑 춤을 춰주셔야 돼요. V 들다가 어때요? 막 V 이거 하나 신경 써가지고 음악 다 놓쳐. 그럼 2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그래요. 아까 이거를 제가 아까 그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 장면에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세타령에서 이 장면을 할 때마다 제가 뭔가가 느껴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훌훌 좀 벗어버리고 뭔가를 그냥 자유하면서 진짜 너무 뭐 힘들고 이런 거 다 내버리고 뭔가 그냥 좀 잠시지만 날아오른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마음도 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죠? TV를 통해서 춤을 추시지만 그런 내면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추시면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으시고 우리 영혼이 좀 맑아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다시 그러면 전주 부분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해서 빨리 V를 들었다 갔다 빨리 내려와서 또 V를 들었다 간다 가서 이렇게 어깨 맨다. 다시 그러면 1절 끝부분부터 해서 전주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절 끝부분입니다. 왔다, 왼쪽도,
자, 와서 얼른 부위를 좀 바쁘게 들고 갔다. 내리면서 어떻게 또 부위를 들었다 해서 가서 짝 맸어요. 자, 그러면 또 2절 우리가 순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숙이고 똑같아요. 젖히고 숙이고 젖힌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2절도 마찬가지로요. 동작은 거의가 같아요. 이제 뭐 8번, 1절을 8번에 한 거를 2절을 4번 한다. 요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똑같이 복습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와서요. 자, 우리 1절에서는 요렇게 와서 또 4번 갑니다. 2절도 하나, 둘, 셋, 4번을 와요. 4번을 왔으면 우리가 뿌리고 1절에서는 8번 간 거를 잘 들으세요. 4번만 갈게요. 그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동작은. 4번 왔어요. 위로도 가고 둘, 셋, 4번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자, 2절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자, 2절 이제 전조를 해서 왔어요. 맥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했으면 하나, 둘, 셋, 4번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 둘, 셋, 4번 들어갔어요. 뿌리고 앉고, 뿌리고 그 다음에 뿌리고, 뿌리고 4번만 하고 위로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일산으로 가면 똑같습니다. 저산도 저산으로 가도 똑같아요. 뛰어오릅니다. 똑같습니다. 둘, 활활 날아가듯이 하나, 둘, 셋 왔어요. 그 다음에 짠 돌아주고 왼쪽으로 한번 돌아주고 이렇게 하면 2절이 끝나서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포즈.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바쁘지만 겨드랑이를 스치라 했어요. 그죠? 스쳐서 어디로 오시니까 한 두 바퀴만 도세요. 두 바퀴만 돌아서 저 방향으로 쓰세요. 오른쪽 사선 해서 자 돌아요. 오른쪽으로 한 두 바퀴만 돌고 내리면서 왼발 해서 그대로 이렇게 포즈 하세요. 왼발에서 또 오른발 당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 내리고 그대로 포즈 뒤로 왼발만 당기고 오른발 그대로 해서 포즈 해서 이 시선은 턱을 들어서 그래야 이게 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마지막 2절 마지막 왔어요. 돌고 왼쪽 왔어요. 그 다음에 V로 해서 두 바퀴만 돌았다 내리고 그대로 짜 하면서 뒤쪽으로 보면 이 세 타령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처음부터 음악에 넣어서 지금 2절 끝났잖아요. 우리 2절까지 계속 이제 연결합니다. 1절에서 스탑 안 할 거예요. 2절까지 할 테니까요. 잘 하시든 못 하시든 오늘 그냥 느낌만 감만 우리 세타령이 어떻다 하는 건 그런 감만 익히셔도 진짜 훌륭하실 것 같아요. 자, 감을 익히면서 우리 계속 음악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처음부터 할게요. 자 손에 낀 걸 어떻게 합니까? 어깨 매요. 매시고 뒤로 봅니다. 자 우리 음악 넣어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번에는 도전해 볼게요. 숙이고 오른발부터 돌고요. 4번 뿌리면서 지어서 위로 농창 하나 배짝을 지어 생글생글
갑니다. 짧게. 더산도 하늘나라 오라요. 어디? 오케이, 외고! 굽다리! 그렇죠! 명랑 안세 우른다 첫빛불가 울린다 설까요? 어디로 가나 기운세 어디로 가나 기운세 왠가술 모른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2절을 저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처음에는 요거 8번 뿌리고 요거 8번 했는데 2절은 4번씩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 그 다음에 위로, 그렇죠. 둘, 셋, 네 번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또 음악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메시고요. 자, 뒤로 돌아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요. 음악 나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전주부터. 1절은 8번 새 중에는 동황새 만수순전의 풍년새 상도국신 보이죠 수리의 종새 이로 농창 하나에 짝을 지어 생글생글이 날아든다 자서 울어 자, 돌면서 울어 그리고 자 이제 2절 넘어갑니다. 정다 명랑 한새 우른다 첫빛불가 울린다 네 번만 어디로 가나 깊은새 어디로 가나 기억새 위로 네 번 왠가술 모른다 하여 울어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 세타령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세타령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하고요. 전신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팔의 근력이라든지 다리 근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많이 길렀어요. 자, 우리 세타령은 또 다른 춤에 비해서 운동도 많이 되고 좀 특색이 있죠. 근데 조금 좀 어머니 아버님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처음 배우실 때 제가 팁을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처음에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요게 뭐 뒤로 왔다가 또 앞으로 왔다가 뛰고 뭐 몇 박자 하고 또 부위도 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속 제가 요 끝날 때까지 우리 앞에 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세타령이라든지 또 이제 다음번에 배울 작품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또 복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수업하는 요거 그냥 순서 오늘 그죠? 다 했어요. 오늘 처음부터 해가 2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선생님이 아, 요렇게 하라 하더라 저렇게 하라 하더라 하는 설명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거 잘 제대로 뿌려주시고 선을 제대로 내주시고 부위 할 때 좀 예쁘게 해주시고 요것만 요렇게 돌아간다. 아, 세타령이 수건을 들고 할 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요렇게 한다는 것만 좀 인지해 두시고요. 오늘은 그냥 음악을 넣어서 아, 요렇게 흐른다. 이 세타령이 어떻게 흐르더라 하는 그 흐름만 아셔도 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요렇게 해서 몇 번 더 해보고요. 다음번에 하시면 훨씬 또 더 이렇게 감각이 좋으셔가 더 잘 하실 거예요. 아, 오늘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수건을 가지고 참 힘들게 했는데요. 자, 열심히 그래도 즐겁게 했으리라 믿고요. 우리 또 평안하셨다가 우리 다음번에 조금 더 만났을 때는 우리 세타령을 좀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